2연승 중인 경기구와 2연패 중인 보성구가 만났습니다. 목도입니다. 1피리어드 내내 보성구의 골문을 두드리고 있는 경기구. 하지만 전종훈 골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두드리면 열리는 법. 15분경 보성구의 골문을 경기구 이혁진이 열었습니다. 시간은 15분 39초. 앞서 나가는 경기구. 이후에도 경기구의 공세는 계속되는데요. 2피리어드 15분. 이번에는 안진석이 추가골에 성공했습니다. 2대 0. 두 골차로 앞서 나가는 경기구인데요. 결국 이 점수가 그대로 이어지며 경기 종료. 경기구는 3연승, 보성구는 3연패를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어제 신성구에 뼈아픈 패배를 당했던 경성구와 아직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한 중동구와의 맞대결이 됩니다. 1피리어드 8분경 경성구 파워플레이 찬스인데요. 이상원이 해결했습니다. 경성구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중동구 반격을 하는데요. 중동구의 파워플레이 찬스에 박민규가 해결을 하는군요. 1대1 동점. 중동구의 해결사 박민규가 오늘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14분경 이번에는 다시 경성구의 파워플레이. 이승원이 리드를 되찾아왔습니다. 2피리어드 3분여 만에 중동구 다시 추격을 하는데요. 파워플레이 찬스를 이번에도 박민규가 해결을 해줍니다. 오늘 두 골째 중동구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피리어드 16분. 오늘 양 팀의 파워플레이 찬스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성구의 파워플레이. 안재인이 득점해줍니다. 중요한 순간 골이 필요한 상황. 안재인이 그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는 3피리어드로 넘어왔고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홍재구의 슛. 오명섭 골리 글러브로 캐치하려고 했지만 놓쳤습니다. 경성구 행운의 골. 이후 추격에 열을 올리는 중동구. 하지만 쉽사리 골문을 열지 못합니다. 골문 앞에는 경성구 김태경 골리가 든든하게 지켜냅니다. 결국 4대2 두 점차를 유지하며 경성구 승리를 가져갑니다. 먼저 열린 여자 아이스하키 썸머리그에서는 피닉스가 아이스비트에게 3대1로 승리하면서 1라운드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고교리그에서는 함께 보신 바와 같이 경기구가 보성구에게 2대0 완봉승을 거뒀고 경성구는 중동구에 4대2 승리하며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내일 경기입니다. 2015 여자 아이스하키 썸머리그는 아이스 어벤져스와 아이스비트의 2라운드 두 번째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고교리그는 경복구와 선덕구, 강성구와 신성구가 3라운드 남은 두 경기를 갖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하시죠. 캐스터 박봉서였습니다. 투데이 온디아이스.